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2편.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리고 분노하사 그들을 꾸짖고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 대답하신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것을 내가 알리노라.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모든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니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질그릇같이 부숴 버릴 것이다. 세상의 왕들과 지도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 경고를 듣고 교훈을 얻어라.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